내가 판사인데 우리 동료 중에 누가 탄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탄핵을 받은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얍삽하게 정권의 눈치 봐가면서 승진하려고. 그렇지. 아, 박 판사님 이번에 좀. 아이고 임성근이 못 봤습니까? 나 큰일 납니다. 아 그래도 한 1억 챙겨줘. 아이고 큰일 나 소리 하지 마 있어. 사실 녹음은 내 솔직히 얘기할게. 제 변호사로. 네. 그 사람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 사람 실수했을 때 그거 받아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런 의도 없이 무조건 녹음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전화기에 따라서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런 녹음이면 전화 녹음이죠. 근데 지금 이 임성근이 한 거는 지가 이 포겟에 이렇게 넣고 간 게 보이거든요. 딱 켜놓고 예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심지어 그걸 깔 때도 자기가 한 말은 다 지워버리고 아주 문제가 되는 그렇죠.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따가죠. 던졌어. 언론 프로이지 이게. 그래서 녹음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이게 뭐 대화자 간의 녹음 네.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그것도 대법원장 얘기하는데 녹음을 해가 이걸 써먹는 것도 사실 참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걸 떠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발언 같은 걸 보면 법 위반이 있습니까? 법 위반이 없죠. 이래 되면 법 위반이 돼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대법원장님 탄핵을 꺾고 해야 되니까 사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허허허. 이걸 듣고 지시를 받고 한번 성대모사 다시 한번 잘못했습니다. 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문재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른바 말했던 사법농단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개입이 되죠. 그거 없이 내가 대법원장인데 내가 네 새끼, 아 죄송합니다. 네 저기 지금 나가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 판단입니다. 그 나가게 하는 게 오히려 문제죠. 그 사람의 판단이. 난 오히려 뭐 그 안에 대화하면서 임성근 되게 생각한다는 모습이 전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그냥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지 그게 나는 오히려. 난 오히려 그게 조금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의 대법원장인가? 판사들의 우두머리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대법원장인가 이 부분이 정말 불쾌한 그래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일부 조금 뭐 해명이 잘못된 부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헌법을 사수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탄핵 소추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임성근이란 작자가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튀어서 자기한테 보장돼 있는 그 화려한 미래와 돈 이거를 확 하려고 그냥 튀는 빤스런 하는 거야. 그걸 막아야 되는 게 그게 사법부 수장의 그 당연한 그 의무야 의무. 그렇죠. 뭐 지금 정관이니까 막는 법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나오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공항으로 해가지고 해외로 출국하는 김학의를 갖다 잡았다고 지랄하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자를 방해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 해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헌법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똥칠을 하고 있어 헌법에다가. 니들 헌법 공부 좀 해라 좀. 그래서... 기사 쓰기 전에.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언론들은 막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하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뭐 예컨대 지금 그 북한에 뭐 원자력 지어준다 그런 것까지 다 예. 그런 뭐 그 국민의힘하고 계속 하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안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들이 아유 또 적하고 있네. 자, 하여튼 제목들만 읽고 나 오늘 아침에 이 올라온 제목들을 보면서 진짜 와 이거는 너무 수치스럽다. 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겠다. 그렇죠. 판사들이 탄핵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대요. 이게 판사들이 판사 새끼들인지 판사들은 오히려 자기가 법을 갖다 수호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대법원장이 이런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결단을 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고민하셨구나. 판사가 정말. 누군지 뭐 밝히지도 않고 그런 판사가 있다는 게 그런 것도 이게 취재가 제대로 된 건지. 일선 판사들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아무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판사 탄핵안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김명수 탄핵 구호.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지. 해보라고 한번. 어? 발의안 자체에 명백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발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실제로 헌정사상 세 번 있었는데 네. 한 번은 부결이 됐고 한 번은 발의안이 올라갔는데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게끔 그냥 무시했어. 왜? 그게 정치공세라고 헌법적인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하게 또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헌법 위반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몰아간 거야 국회의원들이. 어? 야 이거 헌법적 사안 아니야. 어? 판사 입장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봐요. 네. 판사 내가 판사다. 우리 시청자분들 판사 별거 아니에요. 공부 좀 잘해서 그냥 사법시험 되고 뭐 로스쿨 가서 판사예요. 그렇게 따지고 나도 판사 될 수 있고 누구나 판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네. 그 직업이 안 된 것뿐이고 내가 판사인데 우리 동료 중에 누가 탄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탄핵을 받은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얍삽하게 정권의 눈치 봐가면서 승진하려고. 그렇지. 그리고 또 아니면 겁을 먹어가지고 정권에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 혼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쟤 탄핵 당하고 인생 큰일 나는구나. 판사 입장에서는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그럼 저렇게 잘못한 사람 처벌 받는구나. 판사 입장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판사가 임성근 임성근 저 사람 얍삽한 짓 했는데 저 처벌 받으면 안 되지 이래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대다수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 더 승진 빨리 하고 이런 게 오히려 문제지. 또 오히려 누가 부당하게 행정부나 어떤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 봐요 며칠 전에 누가 저렇게 탄핵 받으면 나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나 그래 못합니다. 라고 할 권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야, 요거 박지훈이 판사라면 진짜 요 엄청난 핑계가 생긴 거야. 아니 그렇죠. 내가 판사라면 전화를 막 해. 아, 박 판사님 이번에 좀 봐주셨어. 아이고 임성근이 못 봤습니까? 나 끝납니다. 나 인생 끝납니다. 너 어떻게 봐줍니까? 응.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도 한 1억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하지 마있어. 이래 된다니까요. 1억 받으려다 내가 100억을 놓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쓴 것도 난 말이 안 되는 게 일부 뭐 그럴 생각할 수 있지만 임성근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되게 그렇지. 가까운 분들 몇 분이겠죠. 대다수의 아무 정치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던 판사들은 이렇게 자기가 탄핵받을 행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탄핵받는 거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론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사들을 헌법에도 위반되고 이거는 반헌법적인 그렇죠. 헌법 모독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써가겨 지금 봐. 법관 탄핵 현직 판사가 첫 실명 비판을 했다. 누가 정치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누가 정치하는 것 외부 정치 세력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 임성근의 정파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평소 소신일 수 있다. 무슨 개소리야. 정파성이고 나발이고 그걸 왜 판결문을 갖다 고치고 앉았어. 정파성과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내가 정파성이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인데 우리 정당 일은 잘 봐주고 남의 정당 일은 방해하고 그러면 그게 공무원입니까? 그게 공무원이냐고 생각해봐. 국민의힘에서 뭘 갖다 신청을 해. 그럼 다 통과. 근데 민주당에서 신청하면 다 부결. 오히려 지금 검찰이나 법원 행태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공무원 그러면 도대체 걔네들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의힘이냐? 정욱도 판사가 저희 법무관 같이 했던 정욱도 판사인데. 네. 글쎄 뭐 저 내용을 제가 다 보진 않아 가지고 근데 뭐 또 전반적인 내용을 또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임성근 쪽하고 또 김영수 대법관 양비론 비슷하게. 글들을 썼기 때문에 요 한국경제 기사를 갖고 정욱도 판사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걸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정욱도 판사 논리 결론은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되게 길어가지고 또 내부 게시판에 다 내용을 네. 다 못 보니까 정욱도 부장 판사 결론은 결국은 이거를 정치권 아니면 언론에서 야당에서 언론에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좀 중간적으로 전 썼다고 전 느껴졌었어요. 그 안에서 이러다 일인데
안에 사람들보다는 밖에서 저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정욱도 판사가 글을 썼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요. 전 최근에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뭐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아냈어요. 어떤? 그게 좀 되게 지적으로도 막 많이 아는 분들도 대부분 신문 기사를 보면 타이틀만 보고 말더라고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안에 본질적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제목만 딱 보고 그렇게 대부분 하니까 뭐 조중동이나 이런 뭐 이 경제 신문 같은 경우는 제목만 기가 막히게 달아놓습니다. 그래 놓고 내용은 조금 반반적으로 적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 정부가 너무 싫은 거야. 논리는 없어.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데 일단은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 답답해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게 왜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됩니까? 교과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입법부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한다. 그래서 판사는 자기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뭐 돈 받고 재판 결과 바꿔주고 이런 거 자기가 승진하려고 하는 욕심에 재판 결과 바꿔주고 이런 거 이게 헌법 위반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아니죠. 그러면. 네.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갖다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판사가 탄핵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판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형벌을 주려고 해도 형벌을 안 줘. 지들끼리 징계를 하려고 해도 대법원장이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먼저 대법원장이 징계를 했거나 그렇죠. 견책 좋잖아요. 견책. 아무것도 아닌 징계를.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해가지고 네. 실형을 선고하게 했거나 그러면 먼저 끝나는 일이야. 안 하잖아. 니들이 안 했잖아. 니들이 알아서 좀 반성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신경질 나니까 국민의 대표들한테 전화 걸고 국민의 대표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진짜 탄핵 안 할 거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판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사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전직 판사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이 평생 어떻게 보면은 업 중에 하나로 이거 하나는 바로 기준을 세워놓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탄핵이 된 거 아니야? 이탄희 의원이 그래서.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진작 했었어야죠. 이렇게 늦고 늦춰지면서 빠져나갈 뻔한 거를 그래도 이탄희 의원이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겨우 탄핵을 한 거예요. 정말 겨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졸속 탄핵이라고. 일주일 만에 졸속 탄핵. 무슨 개소리야. 탄핵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절차를 밟은 시간만 해도 한 달이 넘어. 누가 도대체 이런 기사들을 갖다가 뒤에서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따위로 써갈기는지 언론은 사망 상태예요. 사망 상태. 이건 언론이 아니야. 진짜. 나는 졸속이라고 하는 말 듣고 그냥 기함을 통했어. 야 탄핵 얘기를 갖다 논의한 것만 몇 년이야. 솔직히 이탄희를 갖다가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는 국민들이 가서 탄핵하라고 만들어준 거야. 그렇죠. 톡 까놓고 말해서. 사법농단 해결하라고 만든 국회는 된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사법농단 하려고 하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다 직권남용죄 무죄해가지고 다 풀어줘버리고 그리고 징계하라 하니까 징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데 뭐하라고 자기 소신껏 재판합니까? 그리고 그냥. 40명이 넘는 그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뭘 준비했겠어? 뭘 준비했겠어요? 탄핵 피해가려고 준비했지. 그렇죠. 나 다 나왔잖아요. 줄사표 내는 걸 가지고 조선일보가는 제목을 달 때 판사들 줄사표 이게 항명이다. 뭐 이따위로 됐더라고. 아니 자기들 저 이런 무슨 불이익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